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네. 주민 소환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민 그렇죠. 소환이라는 게 시민들이 당신 뽑아놨는데 영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그만두시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 소환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2006년도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예. 됐습니다. 당시에 여야 모두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다. 추가로 하나 더 도입한다. 예. 그래서 여야 합의하에 의장 직권 상정해서 통과된 법안이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크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민소환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청구를 하려면 유권자의 10%의 아하. 날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뭐, 됩니다. 서울이면 100만 이상이니까. 서울이 844만 명이 유권자니까 84만. 84만 명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야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주민 소환을 해서 교육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상황이네요. 일단 저게 이제 정치적 의미가 크죠. 굉장히 정치적 의미. 이제 선출직한테는 압박감이 되겠죠. 84만 명을 서명받는 과정이 정치행위 아닙니까? 84만 명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도 있지만, 달성했을 땐 치명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이 84만 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서울 전체에서 아마 홍보 활동을 할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뭐 자립형 사립고, 입시 제도는 네. 자세히 잘 모르지만,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절대 안 된다. 심지어는 그 학교 학부모까지 절대 자사고를 폐지하지 마라 하는데, 주민 소환이 될 정도까지 위기에 몰리면서 서울에 있는 6개 학교를 꼭 자립형 사립고에서 퇴출시켜야 됩니까? 이게 집착하는 이유, 진영 논리인가요? 왜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진영 논리죠. 이념 논리인데, 뭐, 구타유발자들이라는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좀 좌파 지도자들이 갈등 유발을 한 요인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서울 교육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자사고 문제가 이게 메인 요리인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조연하면 자사고 폐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자사고는, 우리 저 이부장님 이튼스쿨 들어보셨죠? 영국에 이튼 스쿨 그리고 좋죠. 해로우스쿨 들어보셨죠? 필립스 예. 아카데미 들어보셨죠? 이튼스쿨 없애자고, 처칠이 이튼스쿨 출신 아닙니까? 회비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데모한 적 없습니다. 예. 자사고라는 것은 저도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회비를 좀 많이 내고 알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 쫓아가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수평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공교육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공교육을 끌어올릴 것인지의 문제인데 다 차지하더라도 너무 예. 자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다기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교육감을 투표로 뽑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번 그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